밖에 없는 건 조태근이 총 출동하는 SK텔레콤 것과 요즘 절정의 집사의 시장과 박명수가 나오는 수박기대 대결이니까요. 내 신상보다 정말 다른 상대편의 저격모드를 계속 브로킹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선봉에 나왔다라는 그 리스크를 감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2승 이상 3승 홈은 올킬의 기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올킬의 그 기록은 김창희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 뺏긴 거 아닙니까? 내부 경쟁에서. 그렇습니다. 아,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신상본만 잡으면 다른 점수는 커버합니다. 신상본만 저격하면 돼요. 네, 시작하자마자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인기 선수 이 경기 신상본 선수만 잡게 되면 아무래도 남은 카드상 상위팀 테라니가 가자 SK는 프로토스가 가잖아요. 그렇죠. 상위팀 분위기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설령 고인기가 무너지다 있더라도 안드로메다에서라도 아무튼 2세트 전에 신상본만 쫓아내면 경기점에서 몰아낼 수가 있다면 SK텔레콤의 다음 작전은 훨씬 수월해집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먼저 오늘도 오영준 주심과 신동아 보신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스파키소 신상문 선수 진영이에요. 위쪽입니다. 매번 신축풍력. SB가 앞쪽으로 전진. 야, 볼 것도 없이 네. 준비했습니다. 전진표요. 야, 이거 시작부터 강한데요. 네. 맞습니다. 뭐 단순하게 1승만이 아니라 2승, 3승, 올킬까지 긴 호흡으로 보기 위해서 경기 시간을 그다지 길게 가져가지 않겠다는 의도도 초반부터 지금 보이는 상황이고요, 신상문 선수. 야, 그런데 전력이 훨씬 더 앞선 것도 평가받고 있는 신상문이 먼저 그 기술을 네. 걸었습니다. 네, 특히 지난 그 라운드에 선봉전에서도 역시 그때는 이제 선봉 이렇게 가리지 않지만 1차전에서 신상문 고인기 선수의 경기가 있었고요, 안드로메다의 경기, 그리고 중장기전선의 경기 운영 싸움으로 신상문 선수를 한번 이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인기 선수도 아, 신상문이랑 할 때는 장기전 가면 안 돼, 초반에 어떤 빌드라든지 어떤 깜짝쇼로 좀 타격을 주면서 시작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역으로 신상문이 초반부터 찌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최근에 고인기 선수는 경기를 많이 하지 않았었고 정말 태태전 10연승을 할 때 그 포스, 막강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경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상대방이 무난하게 경기하는 것을 이용한 신상문 선수의 전진 배럭. 지금 고인기 선수 역시 센터 중앙 지역에 배럭 정도 지어주고 센터 배럭 날리기 뭐 정도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 전략은 신상문 선수가 좋습니다. 네. 완전 좋아요. 6시까지는 정차 갔다가 혹시나 모르면 더 깊숙이 안 가서 배럭스가 만들어지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배럭 그 만드는 타이밍이 신상문 선수는 뭐 7, 8배럭 정도 했을 테고 훈남이에요. 네. 네, 정말 훈남이시네요. 네, 고윤기 선수는 서플 이후에 배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머리 나오는 타이밍 자체가 달라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여기서 그냥 옆으로 건너가면 상대방 본진이거든요. 그렇죠. 저 SG 본진에 밀어넣으면서 네, 배럭으로 슬슬 이미 마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서로 본진의 마린이 난입한다고 봤을 때 아, 일단은 뭐 SCB가 더 많은 고인기 선수가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미 마린 많잖아요. 신상문의 컨트롤 보통자랍니까? 아, 이미 위기 상황인데요. 네, 네. 지르기 타이밍이 먼저 빠릅니다 지금. 그렇죠. 나름 앞마당 체크하면서 전진 배럭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을 상황에서 이렇게 머리 찌르면서 머리 쌓이면서 또 벙커를 아예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팩토리가 딱 완성이 돼서 벌쳐 나오기 전에는 이거 안심할 수 없는 거고, 이제 머리 들어오면 딱 눈치챘을 거 아니에요. 아, 마찬가지로 전진 배럭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을 테고요. 자, 3마리까지 먼저 이제 전멸 네. 찍은 고인규예요. 네. 배럭 뛰어와서 지금 날리려고 하다가 그렇죠. 상대방이 마린이 있으니까 지금 마린을 저 멀리서 찍어서 언제 돌아옵니까? 네. 자, 그래도 SB 총독을 나와서 막을 준비하고 있어요. 마린은 잡아줬고요. 그러다 피해도 지금 누적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길수는 많이 그 기록되지 않았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전진한 바락은 머리 뽑아서 그냥 신상 선수의 진영으로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흔들게 만들어주고 본진에서 팩토리가 완성되고 벌처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네, 네. 마린 컨트롤 네. 잘해줍니다. 마린 오래 잘해줍니다. 마린 컨트롤 잘하는데요. 네. SCB로 가둬서 잡아야 되는데 고액이 선수 팩토리 만들기 이전에 에지 신상무 선수 역시 팩토리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가 여기서 지금 멈춰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에지 많이 지금부터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러면 좀 더더욱 침착하게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네. 최대한 컨트롤 해줘야 돼요. 힘 빠진 에지가 많기 때문에 금방 총알만 스쳐도 다 죽어요. 아, 게다가 신상무 선수는 무난하게 팩토리가 완성이 되게 되면 네. 맞춰 나오고 수비가 무난해질 것 같고 네, 신상무 선수는 아예 여기다가
먼저 나오는 입구에다 서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벌초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지. 이거 왜 이렇게 되거든요? 안 돼요. 자신이 만들어놓은 썩불이 자신에게는 그냥 길을 막는 역할을 해버렸어요. 아,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SCV 두 개를 데리고 온 것이, 야, 정말 컨트롤 기가 막히네요. 이 말이 새기는 결과 막히는데, 네. 서로 남은 입구 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입구에 너무 없지, 단 한 개 있습니다. 네. 아, 본진 SCV 다 죽고, 벌초 하나 다 맞자. 거기 수비에 맞자. 이미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네. 너무 당했어요. 본진 수비하느라 보낸 머린들은 아예 컨트롤 자체를 못했어요, 고인기 선수. 준비한 게 많을 텐데, 고인기 아, 고인기의 경기 감이 몸이 풀리기도 전에 먼저 가슴 감이 달리고 있는 심장을 쳐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야, 상대방이 최근에 긴장을 많이 할 만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비집고 들어가는 신상무 선수의 날카로운 전략에, 아, 고인기 선수 굉장히 허무한 패배네요. 네, 4분 38초 만에 끝냈는데, 아, 저런 신상무이 뭐하러 저런 작전 하나 했어요, 그지? 그렇습니다. 긴 호흡으로 신상무 선수 올킬을 노리고 나왔을 텐데, 4분 때 1승. 야, 이거 시작부터 너무 세게 나오는데요? 네. 자, 바로, 아, 선배 이명 선수가 또 이렇게 좀 가독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인규가 어쩔 수가 없어요. 나름 그 영등이도 보긴 했는데 좀 더 안쪽에 배럭을 지우니까 몰랐어요. 네, 그렇죠. 야, 정찰당하지 않는 지역에 배럭 지어주면서 정말 극단적인 공격. 마케도어가 탱크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격으로 모든 걸 풀어나갈 수 있다는 최근 가장 잘 나가는 선수들의 자신감을 엿보인 경기였습니다.